이춘희 세종시장이 2014년 7월 이후 매주 한 차례씩 정례 브리핑을 개최해 총 250회 동안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 시민 참여,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감회를 밝혔습니다. 부서별로 발표한 브리핑 주제 건수는 정책기획관이 45건, 행정도시지원과가 2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 공간 기능을 맡게 될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 어진동에 개관했습니다.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과 대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남 창원시,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,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등 총 20개 기관이 입주했습니다. 입주 기관들이 대회의실에서 언제든지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구축됐습니다.